엄마! 어? 하나 왔니? 어, 왔구나. 기차 왔지? 안녕하세요. 어. 어머, 누구야? 아, 내 남친이야. 아,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어, 이쪽으로, 저쪽이에요. 어. 근데 말투가 어째 어색하다? 아, 제1교포예요. 동경대 다니다 카이스트 교환학생으로 와있어요. 정말? 멋지다. 어, 이쪽으로 앉아요. 어, 앉자. 하나도 앉고. 어, 여기 앉아요. 어, 감사합니다. 긴장해가지고 오줌이 나올 뻔했는데 덕분에 방광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머, 말도 진짜 재밌게 한다. 아, 우리 엄마는 저번에 봤으니까 알겠고 이쪽은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미란다라고 불러요. 미란다 커 모델. 내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거든. 미란다 커 좋아하네. 자기가 미란다 커면 나는 안젤리나 졸리다. 아니 그리고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라 마라, 어? 과일 내어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그럼 지가 하든가. 아, 참, 기분 나빠 죽겠어요 정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하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할머니라고 부르면 되겠네. 외국은 이름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마실래요? 주스 줄까? 아님 과일? 아! 아까 제가 한라봉 갖고 온 거 있죠? 그것 좀 먹어요 우리? 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궁금하다. 아!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아요?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위랑 간이랑 즐겁다 즐겁다 하고 똥구멍까지 즐겁다는 맛이에요. 아, 요즘은 음식 맛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유행인가 봐. 그 TV에 나오는 사유리라는 일본 여자도 음식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음식 딱 먹고 맛이 없어요, 밥 주세요, 뭐 어쩌라고. 처음에는 무섭게 봤는데 참 재밌으시네요. 내가 원래 다른 사람 흉내를 좀 잘 내거든. 아, 장인어른 왜 안 오시지? 이때 장인어른이 계셨어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장인어른, 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야. 야, 다 한무 형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네. 왜? 무슨 일 있으시대요? 아니야 안부 전화야, 안부 전화. 아주 오랜만에. 세나야, 내가 한무 아저씨에게 해줬니? 아니요. 안 해줬어? 아, 그렇구나. 옛날에 한무 아저씨하고 같이 내가 그 저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냥 한무 형하고 같이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싸 카메라 하나 사고 싶대.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아, 그 면세점이 많으니까 하나 골라보시라고. 좋은 거 많다고. 아, 그랬더니 탁 돌아서면서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카메라가 영어로 뭐죠?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도요. 제가 아는 사람이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대요. LA 공항에 딱 도착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죄송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뭡니까?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으면 LA가 도시 딱. 아유, 돈 이렇게 싹 뛰어나니까 냉설 쫙 껴안고 있네. 아유 정말 갑자기 이주일 아저씨 생각나네.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있잖아요. 그냥 집 그림이나 그리면서 병원이나 잘 지키세요. 아, 강남이는 이주일 아저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일본에 있었어서.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지. 딸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굴어야겠어. 맞죠.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남편이 농담 좀 하면 웃어주면 안 되나? 아, 웃겨야 웃지. 아우 됐어. 그니까 아빠 앞에서는 나서지를 말라고. 뭐 하나 나은 게 없잖아. 진짜 안 웃겼다고? LA에서 캘리포니아 애가 진짜 안 웃겼다고? 진짜 안 웃겼어? 아유 창피해가지고 정말. 진짜 안 웃겼어? 어! 안 웃겨?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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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아, 당신은 뭐? 어? 뭐?
그 장인어른하고 같이 사시는 분보다 나은 게 뭔데? 어? 아까 보니까 그 피부 때깔부터가 다르더구만. 그 피부 때깔은 거저 나온 줄 알아? 거기는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줌마들하고 국회의원도 다니는 1년에 회원권이 1억이 나는 핍과를 다니는 거야. 당연히 그거 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들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 나는 하나 엄마가 그것까지 신경 쓰는지 몰랐어요. 저는 1억 원 내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오빠 통해서 할인받아서 실비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부터 하나 엄마도 같이 가요. 아니, 왜 그런 걸로 싸우고 그래요? 내가 작년에 딱 550만 원어치 해주었다. 어? 이거 봐, 그럴 능력 안 되면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제발 싸우지 좀 말어. 그러게, 왜 피부 갖고 싸우고 그래요? 우리가 피부과 때문에 싸웠나요? 아니, 도대체 누구들 때문에 싸운 건데? 아, 진짜 멀리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정말 보기 싫어 죽겠어요. 우리 봉수는 사춘기가 늦게 오는지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아직 순진해요. 아니, 근데 준석이는 이사 갔어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아유, 지난달에 안 나와서 못 들었구나. 아,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 집이 맞벌이를 해서 집이 늘 비어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큰애가 같은 반 여학생을 집에다 끌어들여... 아니, 아유, 진짜... 끌어들여서 뭐요? 준석이 엄마, 8월에 할머니 된대요. 예? 아니, 그럼 준석이가 임신을 시켰대잖아요. 아유, 망측해라. 세상. 근데 하나는 남자친구 없어요? 아, 만나는 애는 있는데 카이스트 다녀서 믿을만 해요. 알쓸한. 니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왔어? 어, 안녕하세요. 봉수랑 세나는? 봉수는 친구 만나러 가고 세나는 피아노 학원 갔어. 엄마 왔으니까 얼른 가서 게임이나 하자. 아, 뭐야. 그럼 지금까지 단 둘이서만 겹쳐져 있었단 거야? 아이씨,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빨랑 해. 남자가 왜 그렇게 소심해. 아, 잠깐만. 지금 떨려서 오줌 쌀 것 같단 말이야. 얘들아, 과일 먹어! 깜짝이야. 뭐야, 죽었잖아. 아, 미안해. 아줌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놓쳐버렸어. 엄마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아, 그리고 사과를 그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먹냐? 와. 아, 왜 못 먹어? 반으로 쪼개 먹으면 되지. 기다려봐, 금방 쪼개줄게. 아유. 그렇게 힘 주시다가 똥 나오겠어요. 뭐? 내가 무슨 똥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어. 야, 나 친구랑 약속 있었어. 먼저 갈게. 안녕히 계세요. 응. 엄마는 매너도 없냐? 아,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기집애 말하는 거 하고는. 아니, 그럼, 어? 단둘이 쇼파에 겹쳐 앉아 TV 보고 방구석에 있는 건 매너 있는 행동이야? 요즘 공부는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책은 하나도 없거든. 매니큐어에 립스틱이 이게... 뭐야 이게? 뽀미가?
저 그렇게 꽉 막히고 정근대적인 엄마 아니에요. 하나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내 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빠! 에이! 엄마, 강남 오빠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나 줄넘기에서 현기증 나 죽겠는데 라면 좀 끓여주세요. 너는 왜 여자의 손을 덥석덥석 잡고 다니니? 얼른 놓지 못해? 세나 너, 얼른 가서 손 씻어. 엄마, 라면 좀. 엄마 지금 기분 꽝이거든? 라면이 아니라 욕먹게 생겼으니까 일단 들어가자고. 왔어? 올라와. 너 진짜 카이스트 다니는 거 맞니? 거기 애들은 공부하느라 맨날 밤샌다는데? 라이, 저도 어제 날방 깠어요. 아휴, 말하는 것도 정말 까긴 뭘까. 야, 이거 네가 보고 싶다던 영화 다운받았어.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아휴, 겁먹은 진짜.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남친을 그런 식으로 쫓아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언제 쫓아냈어? 자기가 약속 있다고 나간 거 아니야? 잠깐 앉았다 가란 소리도 안 했잖아. 어제부터 진짜 왜 그래? 몰라서 물어? 그래! 몰라! 오늘 기집애가 어디서 소리를 질... 아유 정말 말도 못하겠고 정말 아유 저놈 기집애 정말. 제목, 딸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어요. 재수생 딸아이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네요. 물론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최고 학부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가방 안에 그런 거 넣어두는 장난도 친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래, 요즘 애들은 짓궂어서 그런 장난도 치고 그럴 거야. 누가 그런 장난을 해요? 따님이 사용하는 거네요.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정도면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피해만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머리 빡빡 밀어버립니다. 빡빡. 풍선 색깔 참 예쁘다. 식탁 위에 꽃 말고 풍선 장식도 좀 할까? 이게 뭐지? 호수야! 저녁 아직 안 됐어요? 풍선 좀 불었더니 현기증 나 죽겠어요. 그러게, 왜 이런 걸 불고 놀아? 이거 네가 산 거니? 아니요, 하나 누나 가방 뒤지다가 나온 건데. 하나 가방에서? 혼자 있어요? 네. 다행이네.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할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이 얘기는 들어야 된다니까요. 앉아봐요.
한의 가방에 콘돔이 들어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있었구나. 봉수가 한의 가방 뒤지다 발견한 모양이에요. 요 앞에서 이걸로 풍선을 불고 놀고 있더라고요. 뭐요? 다행히 봉수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 이기지배를 정말.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하나 잘하고 있구만. 잘하고 있다뇨?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지가 알아서 피임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하게 뭐가 기특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밀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집에 불린집에 구치질하고 있어 진짜. 아이씨 깜짝이야. 여기. 여기 분위기 짱이다. 근데 왜 불렀어요? 너랑 오붓하게 얘기 좀 하려고. 남자친구랑 잘 지내? 네. 집에는 자주 놀러 오고? 가끔요. 근데 엄마가 싫어하세요. 왜 그러나 몰라.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야 엄마 생각이고 진짜 쾌답답해요. 그래도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물론 네가 잘하고는 있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 이게 뭐예요? 이해는 하겠는데 펄건 대낮에 편의점 가서 막 사는 애들 보면 그렇더라고. 집에 가서 열어봐. 그리고 봉수 안 보이는데 잘 숨겨놓고. 알았지? 뭔데 집에 가서 살짝 열어보라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왜? 왜 그래 너? 왜? 왜? 무슨 일이야? 미나한테 미쳤나봐! 나한테 이런 건 주는 거 있지? 아유 지... 네가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내가 뭘 어쩌다 그래? 가방 안에 콘돔을 넣어 다니는 게 잘한 짓이야? 엄마 내 가방 뒤졌어? 아 왜 남의 가방을 뒤지고 그래?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아유 말 나온 김에 그거 어? 너 이거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친구가 장난으로 준 건데 넣어둔 것도 깜빡했단 말이야. 그럼 너 쓴 거 아니지? 남자친구랑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엄만 날 그렇게 못 믿어?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상상할 수가 있어? 아휴,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가 못 떠났네. 다행이다. 아우 깜짝이야. 어? 이걸 왜 하나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애한테 선물할 게 따로 있지. 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펄건 대낮에 편의점 같은 데서 막 사고 다니는 애들 보면 좀 그래서. 필요 없어요. 친구가 장난삼아 준 건데 어? 가방 안에 넣어놨던 것도 깜빡했었대요. 다행이다. 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이르다 싶었거든요. 암튼 이런 거 필요 없네요. 아! 그럼 이거 하나네가 써요. 재작년에 사놓은 게 아직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써도 남겠네요. 애들 다 재웠어? 그러면 이리 와서 와인 한잔해. 아, 하나 이놈의 기집애 뭐하느라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아유 다 컸는데 알아서 들어오겠지. 일로 와서 와인 한잔해. 애가 안 들어왔는데 와인은 무슨 놈 와인이야. 아,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유를 몰랐을 때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뭐가 문제일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집사람이 짜증내는 이유를 아니까 이제 뭐 겁날 게 하나도 없네요. 내일 아침엔 아주 그냥 방긋방긋 웃게 만들어줄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느라 이제 온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전화는 왜 또 안 받고? 클럽에 있어서 전화 소리도 안 들렸단 말이야. 뭐? 클럽? 죄송합니다. 아, 제가 머리 끄댕이 잡고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뭐? 아유, 아무튼 다음부터 통급시간 철저하게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까지 꼭 들어와. 아유, 정말. 아이, 들어왔으니까 됐지 뭘. 자, 하나 너는 얼른 올라가서 자고, 강남이 너는 집이 강북이라며. 빨리 가, 인마, 빨리 가. 어? 아니, 하나는 재우고, 저는 보내고. 뭐, 둘이서 뭐 하시게요? 뭐? 애들 재우고, 둘이서 지금 뭐 하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다 알 것 같은데. 야, 너도 뭔지 알겠지? 몰라. 하긴 뭐래, 인마.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아, 저도 좀 주세요. 아, 춤추고 왔더니 배고픈다 말이에요. 먹긴 뭘 먹어. 너 거지야? 니네 집 가서 먹어. 빨리 가. 아, 빨리 가면.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휴, 불 끈다. 누워. 자. 왜 이래. 가만 있어봐. 나 피곤한데. 내가 피곤 싹 풀어줄게. 이거.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자. 엄마! 신아야. 신아야 왜? 왜? 엄마, 여우 귀신이 나타났어. 무서워. 아, 여우 귀신이 어딨어? 아, 괜찮아. 우리 세나가 무서운 꿈을 꿨구나. 자, 아빠가 재워줄 테니까 2층으로 가자. 싫어. 엄마 앞에서 잘 거야. 에이, 아빠가 세나 잠잘 때까지 옆에서 있어줄게. 그래. 자, 세나야 가자. 싫어. 그래. 엄마랑 자자, 엄마랑. 집 애들은 알아서 일찍 잔다더만 효도는 못할 망정. 에이씨. 저 운동 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 아들이 사춘기라서요. 네, 좀 돌아서 볼래. 좀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늘었어? 하나, 둘, 자, 웃으면서. 자, 웃으면서 해야 운동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뭐야, 좀 속도를 내. 하나, 둘, 넷, 으쌰! 체중 줄이려다가 제 수명만 줄이겠어요. 아유, 살림하는 근육이랑 운동하는 근육은 다르다더니. 아유, 죽겠네, 정말. 코피! 어떻게? 나 이러다가 진짜 병나는 거 아니야? 웬 코피? 그래서 아기 다람쥐 세 마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책 한 권만 더.
더 읽어줘. 아 이제 자이지. 여우도 안 나오고 호랑이도 안 나오는 내용이었으니까 오늘 밤 꾸면 다람쥐들하고 재밌게 잘 놀아. 하나야 너 그거 그만하고 얼른 자. 세나야 아빠가 스탠드 켜놓고 갈게. 하나야 동생 무섭다고 그러면 데리고 자줘야 된다. 자 잘 자. 아빠도 잘게. 푹 자. 절대 나오면 안 돼. 자기야 애들 다 재웠어. 아유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아유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네 그냥. 아우 건드리지 마. 힘들어 죽겠어. 아니, 안 건드리고 어떻게 해. 아 그럼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어. 내가 최대한 안 건드리고 자.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어떻게 눈만이라도 떠봐. 자기야. 자기야. 아니 알아서 다 한다고 했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아니 진짜. Together. 어? 엄마 나 빠진 거 맞죠? 그래 벌써 1kg이나 빠졌다. 아유 미안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엄마가 상으로 오늘 아침엔 토스트 한 조 구워줄게. 와 맛있겠다. 빨리 앉아. 어우, 조금만 하면 되겠다. 금방 빠지겠네. 아 뭐해? 앉아서 아침 먹어야지. 아, 여보! 아침부터 왜 또 삐졌대? 아유 저놈 A형 삐돌이. 내가 뭐랬어? 7시 반까지 케이크 사오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근데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아니 문현 빤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네가 어젯밤에 12시에 나한테 전화해서 시킨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케이크 만들 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게 자랑이야? 시끄럽고 가서 커피 사놓고 대기하고 있어.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알았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삼촌 알 거 없어? 훈련소 신병교육도 이렇게 빡시게 안 받는 거 같은데. 너 카이스트 다닌다며? 예. 근데 왜 공부도 못하는 재수생한테 깨지고 살아? 하나 쟤는 나보다 머리 더 나빠. 이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습기가 없는데 하나는 습기가 많아서 좋아요. 뭐가 많아? 습기요. 습기가 아니라 숙기겠지. 너 카이스트 다니는 거 맞냐? 너 보고 있으니까 진짜 안구에 습기 찬다 그냥. 아 나 진짜 눈물 나. 근데 강나 오빠 진짜 카이스트 다니는 거 맞아요? 학교는 안 가고 맨날 하나만 따라다니더라. 그러게 말이야. 학생증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생 저별 숙제라서 좀 빠져도 돼. 그럼 더더군다나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서로서로 씨바지 하면 되지. 아, 쳤어. 왜? 다들 힘 맞춰 하는 게 씨바지 아니야? 그건 품앗이죠. 진짜 학생증 까봐야 된다니까. 야, 하나야. 가방 왜 네가 들어? 야, 내가 들어줄게. 갈게. 진짜 노예가 따로 없네. 야, 니들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빠, 나 내년이면 초3이야. 국제 좀 가는 거 보고 싶지? 다시 셋 중에 하나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대화 중이야. 저도 형. 문자질 하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뭐가 대화 중이야. 꼰대같이 왜 그러세요? 요새 와이파이 되면 까똑을 얘기하는 게 대세예요. 뭐? 꼰대? 아! 오! 어? 어! 응! 아!
연미란 지영이가 내일 학원 앞에서 만나 같이 놀자는구나. 아니 엉으로 시작해서 엉으로 다 끝났는데 다 알아듣는다고? 아, 당최 카톡이잖아요. 아 진짜 꼰대 같이 왜 그러세요? 너 일로 나 죽었어. 아니 근데 밥 먹. 여보, 밥 먹다 말고 이래. 앉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다 차려놨는데. 싫습니다. 네? 학부모님과 어떤 식으로든 얽히지 않겠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럼. 아, 잠깐만요. 아빠, 선생님 댁까지 좀 태워다 드리세요. 요즘 저 중간고사 공부 가르쳐 주시느라 힘드셨단 말이에요. 네. 아빠 배고파. 아, 선생님 잠깐만. 왜 빨리 가. 빨리. 아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싫습니다. 참. 아 이거 봐. 이거 뭘 하나? 아 예. 과외 선생님 모셔다 드린다는데 싫다고 하셔서요. 그래? 차이 노르는요? 아 난 그 동표 그 녀석 때문에 말이야. 속이 상해서 바람이나 좀 쐬러 나왔어. 나 그렇자라도 드라이브나 하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자고. 응? 선생님 타시죠. 이리 오세요. 자. 아니. 여봐. 자네는 여자를 너무 몰라. 데려다 준다는 거고 드라이브의 차이를 모르겠나? 일단 시동이나 걸어 와서. 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동아유통 영업부에 지원한 24번 이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5번 이동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6번 한설희입니다. 오? 자리에 앉으세요. 이동표 씨? 응. 앉으세요. 이런 데서 다리를 꼬고 앉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동표 씨, 똑바로 앉으세요. 에이, 전 이게 편해져요. 계속 진행하시죠.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금방 죽으면. 자 그럼 저 이소정 씨부터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각오로 일을 할 건지 얘기 좀 해봐주세요. 네, 저는 최근 다이어트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닭가슴살 유통과 영업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짜봤습니다. 오. 이동표 환자요. 저쪽 네 번째입니다. 예. 야, 동표야, 동표야, 야,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동표야? 아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 야, 야, 나!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놈아! 어제 매형이 준 그야. 영양제 맞아? 너, 그걸 먹은 거야? 매달이나. 널 말.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이 자식아. 응? 너 그걸 왜 먹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런 상태면 피가 돌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 최악의 경우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 야, 도도! 소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잘르다니요?
어, 왔어? 아유, 저 A형 삐돌이 정말.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삐진 건 맞지? 아, 무슨 이유로 삐졌는지 말을 해야 풀어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왜 그러는데? 진짜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자, 이 수많은 날을 우리는 그냥 잠만 잤다고. 오로지 그냥 잠만. 아니,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나도 뭐 잘한 거 없어. 맨날 피곤하다고 잠만 잤으니까. 그치만 반성하고 며칠 동안 노력했는데 전혀 호응이 없잖아. 어제는 심지어 코까지 골고 먼저 자고. 알았어. 오늘은 애들 일찍 재울까? 안 잘라 그러면 콧물 감기약 조금 먹여도 돼. 전혀 건강에 지장 없으니까. 아이, 몰라. 쥬어. 금표야, 들어갈까? 그럴까? Come here, big boy. 어, 자기야, 뭐 설정 같은 거 하고 와도 돼. 오늘은 다 받아줄 용의가 있으니까. 자, 가자. 자, 자기야. 잠깐만. 뭐 준비했어? 뭐? 아, 미안해. 아, 나 오늘 그거 시작해가지고 당분간 안 될 것 같아. 그거? 아, 그거. 에이씨! 아, 여보. 아이씨. 오늘이야 지금. 오늘은 취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겠구나.